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 질문너, 로로로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로로로님께 감사하다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기 위해 태어났죠, 저분은. 저분은 굉장히 간단, 약간 단순, 명료한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질문의 주제가, 집값이 내려가면 내집 마련 가능하나요? 갑자기 이 질문을 저한테 왜 물어보시죠? 본인 집값 내려가면 집 살려고요? 혹시 뭐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집값이 좀 내려가면 나도 집한채 장만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집값이 내려가고 올라오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내가 집을 살 만한 직업적인 어떤 수익과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 얘기하고 싶은 게 집값이 내려간다 해도 그래도 비쌉니다. 예, 네, 그래도 비싸요. 내려가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갈 것 같진 않습니다. 아니, 뭐, 내려간다 한들, 뭐, 지금 집값이 뭐, 반값이나 반의 반값 되겠어요? 그렇게는 절대 안 돼. 뭐, 1, 2천만 원, 1, 2천, 뭐, 1, 2천, 뭐, 3천만 원 차이는 알겠지. 그래도 비싸. 원체 지금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내려가는 거 가지고 집, 내집 마련 가능하다. 그건 아니에요. 생각해봐. 10억짜리 집이 뭐, 3천만 원이면 9억 7천만 원. 뭐 10억이나 9억 7천이나, 거기서 거긴데. 예. 네. 그것도 비쌉니다. 설령 뭐한 2, 3억 내려가도 비싸요. 이미 지금 대한민국의 집값은 일반 서민들이 어떤 직업의 수입만 가지고 뭔가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누구의 도움 없이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서울에 있는 분들이 좀 약간 사면초과한 게 뭐냐면 그거야. 집을 사긴 산 사람들 또 팔지를 못하는 거고 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에 지금 낙후불lang인 게 뭐냐면 집 올랐다고 좋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오른 게 정상적으로 오른 게 아니잖아. 거품이 엄청 많이 끼었잖아. 제가 어쨌든 저번에 그 이분님 질문 줬지만 서울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많이 번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 시민 전부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아요. 그냥 솔직히 지방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나. 안 나는데 집값 비싸요.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행이겠지만,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서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만 가지고 집을 사는 건 굉장히 힘든 거야. 지방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몇 배나 힘든 거야. 왜냐하면 서울도 월급쟁이 수준은 지방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 네, 지금 낙후불lang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내려가도 엄청나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집값도 문제지만 물가 상승이 너무 높습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사실. 지금 상당수가 이제 뭐 집을 사는 건 어느 정도 포기했어.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뭐 집을 살지 못하더라도 뭐 전세를 살든가 아니면 뭐 아파트 못 들어 빌다나 뭐 트론 정도 들어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뭐 집값도 집값이지만 일단 우리가 집을 살려면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왜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은 특히 문제야 그거야. 서울 수입도 많지 않은데 나가는 돈더 많아요. 아마 지방보다 돈 모으기 더 힘들 거야. 서울이 문제야 그거예요. 서울이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이 31,700달러인가 그랬잖아요. 그게 한 3,500, 600만 원인데 아마 20대 분들은 그만큼 못벌 거예요. 한 3천만 원. 많이 벌어야 3천만 원.
그럼 세금 때만 220. 근데 만약에 내가 월세 생활한다. 전세가 아니다 하면 월세 뭐 숨만 쉬어도 100만 원 그냥 나오고. 근데 그렇다고 뭐 다른 물가 안 싸냐? 아니거든요. 지금 뭐 밥값이 말도 안 돼요. 배달 음식 시켜먹으면 알잖아, 서울에서. 서울에 배달 음식 시켜먹으면 배달비 얼마 줍니까? 5천 원 주지 않나요? 5천 원. 그러니까 순수 음식값도 비싸지만 거기에 배달비까지 붙어가지고 한번 시켜먹는다면 거의 2만 원도 깨지는 거예요. 15,000원에서 2만 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집을 사지 못하는 게 일단 돈을 모으지 못해. 많은 청년들이 돈을 모으고 싶어도 돈이 안 모여요.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 중에 그 남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남들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데 보면. 뭔가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 유행에 더 민감하단 말이에요. 예. 네. 민감하다 보니까 그 남들이 뭐 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 다 하려고 한단 말이야. 없는데. 언론사님이 다 하려고 한다 보니까, 원래 오히려 지방으로 돈더 많이 써요. 돈더 많이 쓰다 보니까, 비싼데 더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이 안 모여요. 지금 뭐, 서울에 직장 다니고 있지만 돈못 모은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야. 많을 수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테고. 모은다 한들, 월 100도 못 모은 사람들, 천지빛깔입니다. 네. 그냥 부모님 도움 없이, 그냥 맨몸으로 와가지고, 보증금 내고요. 보증금만 받아가지고, 월세 낸다고 치면, 서울에 보증금도 비싸잖아. 기본 500이거든요. 1000만 원도 있고. 아무튼, 지금 물가가 지금 말도 안 돼. 비싸가지고, 생활비가 비싸잖아요. 생활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뭐 집값이고 뭐고 일단 돈이 안 모인다는 거. 예. 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노로르님한테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집값이 내려가면 뭐 하냐고.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 모아놓은 돈도 없을 뿐더러 대출도 다 막혀 있고. 내려가도 그림의 떡이야. 젊은 사람들 그림의 떡이에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과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순수 현금만 가지고 집을 샀으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부자이지 않은 사람 없어. 우리나라에서 현찰로, 은행에 돈 가지고 순수하게 내 돈으로 내 집을 샀다. 없습니다. 서울은 아예 없어. 다 빚이야. 연예인들도 왜 건물 샀다, 빌딩 샀다고 하는 거다 빚입니다. 연예인들도 왜 보면 막 50, 60은 막뭐 건물 샀다고 하잖아. 그거 다한 70, 80%는 빚입니다. 연예인들 수익이 좋기 때문에 대출을 좀더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내줘요. 연예인들도 그 자기 돈 가지고 100%다 하는 거 아니야. 그 연예인들 그 건물을 계속 지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 보고 적당히 올랐다 싶으면 팔거든요. 연예인들 보면 그걸 막 건물 사가지고 거기서 뭐 10년, 20년 계속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목에 샀다가 건물 지어놨다가 좀 올랐다 어느 정도 뽑아먹었다 싶으면 이제 그 팔고 나오는 거야. 시세 차이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뭐 나라가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 사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그냥 임대 아파트가 조그만한 데 가가지고 월세 내면 살아 이거 합니까? 아니 집값이 내려가도 집값 자체가 원래 비싸잖아요. 비싼데, 그러면, 만약에 뭐, 한 10억짜리 집이 한 7억 정도 내려갔다 봅시다. 뭐, 그럴 일 없겠지만. 3억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그러면 7억이 있습니까? 7억에 돈이 있어요? 노로는 7억 돈 있습니까? 뭐하는 7억 돈이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7억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아니면,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한 3억 정도 어떻게 마련하고 4억 정도는 대출. 안될 거야, 아마. 지금 시중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루트를 다 막아놓다 보니까, 뭐 전세자금 대출은 되지만, 집을 사는 데 하는 대출은 안될 거야. 조건도 까다롭고. 그러면 뭡니까?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런 거야.
내가 버디나 능력이 되지 못하고 돈을 제대로 못 모았으면 네. 뭐 집값이 내려간다는 듯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좀 질문 같은 게 좀 원래 좀 노로로님이 약간 초딩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초딩 같은 질문이야. 뭐 집값이 뭐 내려간다 하도 뭐 10분의 1 가격 됩니까? 아니잖아. 내려가도 굉장히 작게 내려갈 거야. 일단 중요한 게 집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일단 내가 돈을 모으고 있어야 돼. 적어도 조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좋은데 아파트 못 사더라도 뭐 연식이 좀 됐다거나 연식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변두리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 돈을 모아놔야 되잖아. 근데 내려갔다가도 내가 모은 돈이 없고 대출도 안 되면 그냥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좀 제가 좀 잔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 뭐 젊은이들 문제가 그거잖아. 돈도 제대로 모으기도 힘들 뿐더러 대출 조건도 안 되고 대출 승인도 안 들어오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구경만. 올라가건 내려가건. 20, 30대가 지금 돈이 없어요. 일은 하고 있지만 돈을 모으지 못해.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30대 빚 있는 사람들도 많고, 통장에 1억 이상 꽂혀 있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통장에? 없습니다. 없어요. 한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될까요? 10명 중에 한 명 안 돼요. 그렇게 사람도 많이 월급 받지 못해요.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뭐 장사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야. 잘 되는 데 분명 있겠지만 지금 장사하고 있음에도 적자 찍고 있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자꾸 유튜브 같은 데서 장사 잘 되는 것만 보여주다 보니까 막상 망하고 폐업하고 이런 데는 안 보여주잖아. 여러분 이 언론이라는 게 방송이라는 게 영상물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잘 된 걸 보여줘요. 잘하고 있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망한 걸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망하고 실패한 걸 보여주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잘 되고 잘 벌고 뭐 내 집까지 마련하고 돈 모아놓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본인이 없죠. 그 여러분 주변에도 없어. 여러분 주변에 내 비슷한 나이 또래 얘기 들어보면 알 수 있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전에 일단 내가 능력을 키워야 돼. 내가 일단 버리가 돼야 되고 내가 일단 돈을 모아야 돼요. 모아야 뭐가 조그만 신락 같은 기회가 생기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없고 아무것도 내가 해놓은 게 없으면 저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입니다. 네. 뭐 집값 내려갔다고 희망 같은 거 가지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돼. 집값이 올라가건 내려가건 그거 논해라고 일단 돈을 꾸준히 모으고 있어야 돼요. 꾸준히. 지금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돈 모으는 걸 포기하고 있어. 집 허들이 높다 보니까 돈 모아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뭐야 그 주식 뭐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에서 딴 사람도 있지만 빚쟁이도 엄청 많거든요. 20, 30대 빚쟁이들 엄청 많아요. 억 단위 빚쟁이도 있어. 그 사람들은 뭐 집 살 수 있을까요? 집값 내려간다는데 과연 기회 들어올까? 뭐가 들어옵니까? 당장 이제 달마다 이제 은행 대출받은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딴 사람들 얘기라는 거죠. 딴 사람들. 설령 뭐 아까 HSD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에 미분양 사태 나가지고 집값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거 준비된 사람들의 몫이야. 돈을 모아놓고 때를 기다리고 준비된 사람들은 그래도 그 상태에서 먹은 거야. 2008년 그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런 거야. 그 당시에 그래도 돈 악착같이 모으고 해도 나름 종잣돈을 가지고 있고 수익이 있던 사람들은 그때 집을 사가지고 지금 이득을 봤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개털인 사람들은 그냥 먼산 바라보는 건그 사람들이 집 사는 거 그냥 바라보는 거야. 집값 내려가면 집내집 마련이 가능하냐 하기 전에 내가 일단 어느 정도 돈까지 모을 수 있는지, 매달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내 수입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내 실질적인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모을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분석하지도 못하는데, 저런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저런 얘기하는 거는. 그냥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 그래서 결론은 집값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집값이 내려갔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면 나에게 의미 없는 거라는 거. 그리고 집값이 내려가도 터무니없이 내려간 일은 없을 거라는 거.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기 전에 일단 나부터 똑바로 살고 나부터 일단 마이너스 되면 안 되고 나부터 일단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거. 계속 힘들어도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게 그런 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뭔가 처음부터 높다 보니까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특히 수도권에 뭔가 처음부터 허리도 높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아예 나는 안 돼. 뭐할 때까지 해보고 아니라, 아, 나 못해. 그냥 좀 쓰고 살자. 어차피 모아봐야 이거 가지고 뭐 하지도 못하는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럼 이게 나중에, 그 상태가 5년, 10년 가잖아. 그럼 나중에 굶어 죽는단 말이야. 진짜로. 물가는 계속 오를 거라는 거죠. 이거 좀, 집값이 오르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직장 다니면서 착실하게 돈 모으세요. 힘들어도 모아. 그 돈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미래에 소중한 안전망이 될 거예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 힘들어도 정석대로 가야 돼, 정석대로. 모험을 걸면 안 돼요. 자꾸 모험을 걸려는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정석대로 가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